우리 아이들에게 약 먹일 때 쓰는 바로 물약통이에요. 어, 네. 물약까지 좋아합니까? 물약.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물약까지. 일단 이렇게 예쁜 김밥을 말아주는데요. 김밥. 요 겉에 이렇게 많은 그물망. 계란치다. 그물망. 네. 아, 그물망을 만든다고요? 계란을, 이거 어렵죠? 계란을 제일 먼저 풀어서 이렇게 한번 체에 받쳐주시면 돼요. 네네네. 요 과정을 해야지만 깨끗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약병이나 이런 소스통 같은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얻어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하죠? 이건 뭐지? 오, 네. 아, 이렇게 그, 오! 네. 오. 이렇게 그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넣을 때는 요게 반쯤 익었을 때. 네네네. 여기다 놓고 김밥을 돌돌. 아, 말아요? 네, 말아주면은 이렇게 김밥이 나와요. 이야. 자, 이번 생활용품은요? 네. 밀폐 용기가 됐습니다. 계란을 지금 제가 식초를 넣고 삶은 거예요. 어? 네. 네. 식초를 넉넉히 좀 부으세요. 네. 식초를 한 컵 정도 넣고 물을 자박하게 달걀이 잠길 정도로 하신 다음에 삶아주시고요. 네, 흔들어주세요. 쉐키쉐키해요? 네. 아, 그건 남편 시켜야죠. 배동성 PD 부탁합니다. 아, 근데 깨지면 안 되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이제 서로 예. 머리를 부딪혀서 서로 깨질 정도. 아, 아 예. 네. 자, 음악 가겠습니다. 깨질 자, 자, 이 리듬에 맞춰서 음악 주세요. 생각입니다. 한 번 멋진 꿈을 꾸지만. 아니, 나 음악 좋았어요. 이게 괜찮았어요. 이게 어떤 박자 좋았어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는. 아. 아주 부드럽게. 그럼 바로 깨지는군요. 쉽게 벗겨져. 바로 그냥 벗겨져. 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쉽게 까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냥 자기 이마에 부딪히지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아, 요렇게 하니까 네. 이 껍질을 두들겨서 뭐 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덕 벗듯이 네, 그냥 벗어요. 더 재밌는 게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요거보다 네. 재밌는 거 이렇게 한 번만 싹 까서 수도꼭지 있죠. 거기다가 물을 딱 틀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서 쑥 깨끗하게 바뀌어져요. 근데 그 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옷을 벗으면 수도꼭지 딱 머리에 맞으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 달걀이야, 달걀이야. 제발 안 되서라 벗지 말아주세요.